자, 네 번째 거. 자, 이것도 역시 여기 이제 글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내용을 다 파악하면은 아, 이런 의미로 썼어야겠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그 신발은 가장 잘 핏은 어울리다 맞다지. 이런 종. 뭐 무슨 종 이렇게 동물에서 말 때. 이것도 관계사지. 소유하던데. 그것을 신을 발을 가진 종에게 딱 맞는다. 자, 그 신발하니까 앞에서 그 신발이 무슨 신발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자, 그 신발은 그걸 신을 놈한테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신을 놈한테 맞다. 무슨 말이지? 자, 보자. 고래를 파괴하는 것은 투 하면은 말살 파괴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즉 엄청난 거부다. 생존, 삶에 대한. 그러니까 고래를 말살하는 것은 되게 부정적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 기념비적인 생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단지 상징인데 인간이라는 종의 다소 최근에 대한 증오의 상징이다. 즉 고래를 최근에 들어서 고래를 너무 증오해가지고 막 죽인다는 거야. For the world.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고래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증오하다 보니까 고래를 죽이는 거야. 그거의 표현이 돼. 자,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 고래 죽이는 것은 인간의 어떤 증오심이다. 뭐 이렇게 했어. 자, 우리는 네임은 이름 붙이다야. 한 고래를 킬러라고, 살인고래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그 신발은, 자, 그 신발은 뭘까? 킬러. 그치? 이건 살인자다 하는, 그 살인자라는 그 말, 그 신발은 어떤 종에 어울리냐면은 그것을 신을 발을 가지고 있는 종한테 어울린다. 누가 가지고 있지? 이것을 고래가 죽인다 하니까 아, 그것은 고래를 죽이는 인간한테 딱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고래는 어느 때보다도 더 appreciate는 인정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평가하다 이런 말이야. 고래는 어느 때보다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더 많이. 고래가 중요하지. 그리고 고래 watching. 고래 뭐라 그러지? 고래 이렇게 가지고 보는 걸. 뭐 고래 관람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생산한다. 더 많은 lucre는 돈이야. 돈 수익을 생산한다. 고래 죽이는 것이 그러는 것보다. 저기 does를 왜 썼냐면은 이거야. 이걸 쓴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이게 생겨요. 이거는 뭐야? 고래 관람이 돈을 번다고, 저거는 고래 사냥이 돈을 번다 이런 말이야. 그 대신 이렇게 일반 동사 때는 저렇게 한 거야. 뭐 이런 거지. 나는 너를 좋아해, 네가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좋았지 잠깐. 아니 안 좋았지. 고래 보기는 이것 돈을 더 많이 생산한다, 죽이는 것보다. 그러면 결국은 죽이겠어, 관람하겠어? 죽여요. 죽이고 싶다 진짜. 관람. 왜 관람이야? 돈을 버니까. 죽이는 건? 돈을 벌죠. 그럼 둘 중에 뭘 하겠냐고? 관람. 왜? 죽고 싶니? 다시. 고래 관람은 더 많은 돈을. 아~ 이제 알겠어?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매력. 그런 매력, 호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끊기는데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들의 최고의 희망은 놓여있다. 여기에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 놓여있다. Self-centeredness 하니까 자기중심성이야. 자기중심적인 거. 거기에 호소를 하면서, 자기중심성에 호소를 하면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 놓여 있다. 그들의 희망은 자기 중심성에 대한 호소에 있다.
자, 이런 말이야. 자, 그러나 비록 우리 모두가 얻는다 할지라도,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네. 감정적, 지적 성숙함을, 오. 감정도 성숙하고 지적으로도 성숙하고 할지라도, 마침내 뭐 하는 거야? 해치다? 이거 안 해왔어? 뭐예요? 빨리 확인해라. 네. 없애다. 누구를? 벗어나게 하자. 어디로부터? 밖으로. 벗어나다 이 말이지. 자,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뭐로부터? 고래를 해치는 거로부터. 자, 다시. 자,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감정적, 지적 성숙함을 얻더라도, 즉 감정적으로 성숙하더라도, 고래를 해칠 정도로, 안 해칠 정도로? 해칠 정도로. 아, 해치고 싶다 진짜. 우리 자신이 벗어나게 하다잖아. 아~ 해치는 것으로부터. Divest from one, 뭐로부터 벗어나다. 그럼 안 해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성숙해서 고래를 안 해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we may yet lose them. 우리는 아직도 놓칠 수 있다. 즉 이 고래를 놓친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없애고 한다는 거야. 죽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걔네들을 해치지 않으면 얘네들은 살아야 되지. 그렇지만 아직 걔네들을 놓친다. 죽일 수 있다. 왜? 이런 바다 속에서 하니까, 이런 걸 바다에다 넣어서 그렇다는 거야. 플라스틱, 화학약품, 어망. 그 다음에 이거 배 스피닝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 배가 어떻게 가? 그렇지, 그거 프로펠러. 그 다음에 스피딩 헐스. 이걸 뭐라 그러지? 그냥 뭐 배 선체 같은 거. 그 다음에 잡음. 이런 걸로 고래들을 다 죽인다 하는 거지.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내용이야? 고래가 죽고 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안 죽이더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로 죽인다 하는 거지. 그럼 다시 들어가 보자. 그럼 아까 우리는 고래를 킬러라고 붙였지만 그 신발, 즉 그 고래는 어울리는 게, 그것을 신발을 가진 하니까 고래를 가진 종, 즉 인간한테나 맞는 소리다 이 말이지. 그 소리는 개나 줘버려, 아니면 너한테 맞는 소리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답을 뭘로 하면 될까? 1번은 땡. 자, 고래는 우리가 고래를 죽이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살인자다. 이런 말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2번. 2번 괜찮지? 네. 인간이 고래를 죽인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자, 만약에 4번 어떨까? 고래는 발전했다. 생존하도록 혹독한 조건에서. 틀렸어요. 죽어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고래는 인간 세계에서 혹독하게 뒤져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저게 맞는 거야. 자,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모든 고래는 지금 문제가 있다. ing를 쓰면 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거와 경쟁하는 데지. 이건 수중 영장류가 인간인가? 아니요, 고래. 또 뭐 있나? 고래가 고래와 물고기. 뭐 하여튼 얘 수중 영장류라는 게 뭐 고래 같은 뭐 최상위 그 영장 저기 수생생물이나 뭐 인간이나 이런 것들하고 경쟁한다는 거지. 뭘 놓고?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고 먹으려고 막 경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인간을 말하는 게 맞을 거야. 그 다음에 더 많은 인간들이 세상을 채울수록 더 많이 우리는 그것을 비워간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뭘까? 고래 비워간다. 세상이겠네.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채울수록 더 많이 우리는 세상을 비워간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더 많아지면 뭐가 없어져? 고래가 없어지면, 그 큰 고래가 없어지면 세상은 더 없어질. 없어지지. 그런 얘기가 되겠다.